맛있다. 역시 땡땡이 집에 자꾸 가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햄버거랑 피자까지 공짜로 먹을 수 있으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땡땡이 집에서 그냥 놀러 살고 싶어. 땡땡이는 부럽다. 그러잖아 땡땡아, 넌 안 먹어? 아, 난 괜찮아. 어제도 많이 먹었어. 어? 그러잖아 너희 부모님은 어디 가셨어? 아, 일 때문에 바쁘셔서 지금 며칠째 안 들어오셨는데 다음 주에 오신다고 하셨어. 아, 그렇구나. 너네들 부모님한테 우리 집에서 잔다고 이야기는 다 하고 온 거지? 아니, 말 안 했는데. 뭐? 말을 안 하고 오면 걱정하실 거야. 어차피 나 같은 건 버려진 자식이라서 내가 집에 없어져도 모를걸? 맨날 동생이랑만 놀아주셔. 무슨 소리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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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놀아요! 좋아! 뭐하고 놀까? 엄마 저랑 차가 슝슝 지나가는 찻길에서 공놀이에요. 공을 차고 놀다 공이 멀리 날아가서 그 공을 주우러 가다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매우 높지만 목숨을 걸고 하면 더욱더 스릴이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절대! 절대! 절대 안 돼! 엄마! 엄마! 저랑 인형놀이에요! 그래. 오늘은 엄마 무슨 역할 할까? 엄마는 오늘 경찰 역할. 좋아. 빵야빵야 거기서라 도착! 우와 잡혔다! 엄마, 맨날 나랑만 안 놀아줘. 리아야, 리아야, 너무 슬펐겠다. 역시 공감해주는 건 늑대뿐이야. 그건 차별이 아니야. 그냥 너가 좀 이상했던 것 같은데. 댕댕이 너 티야? 어떻게 친구의 마음을 그렇게 몰라줄 수 있어? 맞아. 아니 너도 공놀이하다가 찻길에 밀어줘? 아니 발로 까줘?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말할 수 있어? 나 상처받았어. 근데 안아줘. 미안해. 나도. 내가 우리 집에서 사라져도 뭘걸? 우리 엄마 내 마음 몰라. 왜? 무슨 일인데? 있잖아. 내가 닭 먹고 싶다고 했는데 엄마가 대추가 잔뜩 들어간 삼계탕을 끓여주신 거 있지. 그래서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밥 사는 생각을 엎어버렸어. 그랬더니 엄마가 나보고 집에서 나가라는 거 있지. 와우. 아니 삼계탕도 닭이잖아. 아, 난 치킨을 먹고 싶다고 한 건데 엄마는 그걸 못 알아들은 거라고. 엄만 내 맘을 이렇게 하나도 모를까? 분명 난 좋은 자식일 거야. 정말 슬프겠다 늑대. 역시 공감해주는 건 이어폰이야. 오 마이 갓. 그래 늑대야, 우리 집에서 찬밥 신세지나. 우리 가출하자. 좋아. 아니 뭐 근데 가출하는 건 좋은데 너는 어디서 지낼 건데? 우리 집은 안 돼. 너희들이 집에 가면 우리 부모님이 너희 부모님에게 연락하실 걸? 어? 니네 집에 숨어 지내면 됨. 맞아. 아이, 안 돼. 우리 집엔 숨어 지낼 것도 없다고. 친구가 돼선 이렇게 가출도 안 도와주고. 맞아. 우리 침대 위에서 베개 싸움 할래. 갑자기? 자 그러면 불 끌게. 불 끄면 베개 싸움 시작이요. 하나 둘 셋. 괜찮아? 침대가 부서졌어. 어떡해. 너무 강렬하게 베개 싸움 했나봐. 엄마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아 걱정 마. 우리 엄마 이런 걸로 화 안 내셔. 잠깐만. 엄마 베개 싸움을 하다가 침대가 부서졌어요. 마이 썬 다치지 않았니? 네. 그래. 엄마가 택배로 최고급 침대 지금 바로 보내줄게. 그리고 지금 엄마는 파리에 있지만 아들이 걱정되니 몇 시간 후에 엄마가 갈 테니 기다리렴.
아싸, 엄마 오신다니까 너무 좋다. 배달 왔습니다. 우와, 이 침대 뭐야? 완전 커. 와우. 우와, 그러니까 쩐당. 우와, 엄마가 엄청 좋은 걸로 보내주셨네. 어? 얘들아, 여기 무슨 버튼이 있는데? 어이? 어? 한번 눌러볼게. 딸깍. 오, 이게 뭐야? 뭐야? 우와, 내려가 보자. 어. 어, 예. 안전한 거 맞아? 나야. 오, 예. 원래 인생은 스릴이야. 가자. 아이, 나도 한 번. 와우. 얘들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와우. 응? 와우. 이게 뭐야? 모임? 우와, 우리 집에 이런 공간이 있었다고? 아니, 와, 이건 뭐임? 게임기에, 그네에, 모래성에, 진짜 음력이 없네. 우와, 이건 뭐임? 게임기임? 와, 이거 우와, 근데? 우와, 저건 뭐임? 여기 늑대가 좋아하는 미소녀 인형도 있어. 우와, 미소녀 인형에다 여기 샌즈도 있네, 샌즈. 야, 여기 너프건도 있음. 너네 머리 오늘 뚫릴 준비하셈. 야, 여기 엑스박스인지 플레이스테이션인지 그것도 있다. 야, 신기야, 짱 좋다. 우리 결정했어. 우리 가출 아지트는 댕댕이 이 침대 미치야. 에? 아, 좋아. 여기라면 사는 데엔 지장이 없겠어. 왜? 아이, 내 의견은 없는 거야? 응. 어? 리아야, 우리 방 정말 좋다, 그치? 아, 그러니까. 아, 야, 댕댕아, 미안한데 우리 방 나가줄 수 있겠어? 안 그러면 쏴버린다. 무서운데. 그리고 너희 어머님에겐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말하면 안 돼, 댕댕아. 알았다간 우린 다시 집으로 돌아갈 거라고. 알겠어? 근데 우리 친구 맞지? 아이, 그럼 그럼. 아이, 누가 보면 우리가 널 때려서 협박이라도 하는 줄 알겠어. 맞을래? 아니. 협박 같은 거 같으면 좋아요. 아니라면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빨리 나가. 이제 슬슬 엄마가 올 시간인데. 그리고 엄마가 오시면은 친구들은 비밀로 해야겠지. 엄마 왔다. 맛있어. 엄마! 그래, 아들. 다친 데는 없고. 우리 아들이 다쳤을까 봐 빨리 왔어. 다친 데 하나도 없어요. 응? 그나저나 오늘 my some friends들이 우리 집에서 자고 간다고 하지 않았니? 다들 집에 갔어요. 오, 그렇구나. 오케이. 그럼 you bed 좀 구경하러 같이 갈까? my song. 오, 생각보다 빅하고 세련되고 소프트하잖아. 아, 맞다. 오늘은 마이 아들을 위해 오늘 하루 일정은 다 밀어놨단다. 어, today is 오랜만에 엄마랑 같이 슬립? 너무 좋아요. 좋아, 엄마 그럼 나갔다 왔으니까 잠깐 샤워하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올게. 네. 엄마랑 항상 같이 자고 싶었지만 엄마가 너무 바쁘셔서 어렸을 때 빼곤 같이 못 잤는데. 하, 너무 좋다. 오랜만에 엄마의 품이 너무 따뜻할 것 같아. 쭈꾸마! 아이, 좋다. 아이. 야, 니아야, 배고프다. 아이, 그러니까. 야, 그러면 나가서 몰래 먹어오자. 어때? 그런데 댕댕이 어머님 온다고 하지 않았어? 들키면 어떡해? 나한테 방법이 있지. 아들 찾아? 네. 이게 얼마 만에 느껴보는 사랑이야. 활동 개시.
야, 대체 무슨 소리지? 무슨 일이에요? 쥐! 아, 쥐! 네? 침대 밑으로 들어갔어! 침대 밑이라면 늑대랑 리아인가? 아, 늦겠다. 몽둥이 어디 있니? 여기 있다! 네? 기다려봐. 엄마가 잡아볼게. 침대 밑에 이런 공간이? 쥐 잡아야 돼, 쥐. 잘 보니까 쥐가 아니라 우리 땡땡이 프렌즈들 아니니? 엄마 죄송해요. 친구들이 가출하고 싶다고 해서 이 공간에 숨겨주고 있었어요. 오, 그랬구나 마이선. 하지만 가출은 안 돼. 부모님이 걱정하실 거야. 애들아 미안해. 가출은 못 도와주겠다. 괜찮아 땡땡아. 네 마음만으로도 우린 충분해. 너 꽤 괜찮은 남자야. 여보세요? 사랑하는 아들, 친구네 집에서 잘 자고 있어? 어떻게 하셨어요? 엄만 다 알지. 걱정되고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정말요? 엄마! 저 엄마가 보고 싶어서 여기서 못 잘 것 같아요. 집에 갈게요. 그럴래? 친구네 집 앞에 있으면 엄마가 데리러 갈게. 네. 얘들아, 나 가볼게. 엄마가 걱정하신다. 나도 전화 왔다. 여보세요? 아들! 엄마가 치킨 사왔어! 정말요? 아침에 화내서 미안해요. 아니야! 엄마 아침에 오면 못 보여줄 테니까 집에 빨리 와! 네. 땡땡아, 나 가볼게. 빠빠이. 잘 가. 다행이다. 다들 엄마한테 화가 풀렸나 보네. 나도 오늘은 엄마랑 오랜만에 껴안고 잘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엄마! 엄마 어디 가세요? 맛있어. 미안해. 엄마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급하게 또 가봐야 될 것 같아? 엄마 하지만 오늘은 오랜만에 같이 자기로 했잖아요. Oh, I'm so sorry. My son, 다음 주에 오면 같이 슬립하자. 네. 거짓말. 저번 주에도 저번 주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건 바쁘다고 집에 안 들어오셨잖아요. 오늘따라 침대가 더 넓어 보여. 난 버려진 자식이나 다름없어. 사부 도생님, 교우님, 기수님, 메테오님, 사커님, 엘라님, 성경님, 규석이님, 고재미씨님, 동희님, 일진치프님, 대영님, 우훈님, 휘정님, 용섭님, 아름님, 재환님, 문채님, 고질라님, 기영등이님, 수정님, 승지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변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여서지오님, 황관님, 전국여행자님, 강아리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호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현님, 리핑님, 선희님, 키우님, 장태평님, 지혜님, 노다사용님, 유범님, 퍼파님, 우왕님, 정우님.